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5명의 전문가 가운데 보합이 3명이고요. 하락 전망이 3명입니다. 자, 먼저 SK증권 2000지점의 서영원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스맥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 시상무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LG 생활건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화장품 중에 클리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2차전지주 동원시스템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TLB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의 서영원 차장,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차장님, 자, 어제 강곱스런 마감이 됐는데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좀 연휴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셨습니다. 우선은 좀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좀 확장 국면으로 좀 발표가 됐다라는 점이 오히려 시장을 좀 하락하게 만드는 모습이었는데요. 1년 반 만에 51.4포인트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오히려 좀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았다라는 점에서 부정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뭐 미국과 중국 최근에 제조업 지표가 좀 확장 국면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융 시장에는 좀 충격은 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제조업 자체 경기 지표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까지 전복 겹쳐지면서 유가 상승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강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를 2,75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지는 좀 약보합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중국과 미국 탑투 기업 국가들의 좀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2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약보합일 수 있겠으나 너무 크게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2,750선을 기준으로 약보합권 오늘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지난주부터 지수 기준으로 본다라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국내와 미국에서 가장 크게 좀 힘을 냈었던 반도체가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을 했죠. 근데 상승에 대한 힘들이 이제는 이번 주에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반도체만 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반도체의 힘이 이번 주에는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들. 오늘 같은 경우 상승으로 출발하더라도 상승폭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데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이런 모멘텀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모멘텀 한 번 더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이 좀 더 쉬어가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지수가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기엔 지금 이 PER도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PBR도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쉬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종목별로 이제 종목 장세가 그럼 또 펼쳐지겠죠. 다 같이 올라갈 때는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는 시장이 좀 쉴 때는 섹터별도 아니고 그 안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종목별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실적 개선이 눈에 띄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매수 자금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면 지수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차장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코스믹스 좀 보고 있고요. 뭐 화장품, ODM, OEM 쪽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화장품주들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은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고 이제 타 브랜드를 제조해주는 ODM 업체들, OEM 업체들의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금 제조업 PMI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PB 상품에 대한 신규 고객사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맥스는 워낙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은 좀 견조한 상황에서 사실 미국 법인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24년부터는 정상화에 넘어서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동남아 진출까지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점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면서 중국 소비주들 상승이 나올 때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추가적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고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뭐 눌림목 공략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맥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눌림목 공략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LG생활건강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죠. 가장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에 대한 회복, 그리고 선진국들에 대한 회복입니다. 중국 쪽을 바라본다라면은 중국이 굉장히 좋아져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이전처럼, 사드 이전처럼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이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에요. 중국 화장품 매출, LG생활건강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2%겠죠. 유의미한 하락폭의 축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회복세, 그러니까 뭐 굉장한 플러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거의 다 축소가 돼서 이제는 이 매출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화장품 부문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6%까지 올라왔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이전에는 중국을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국 얘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플러스 선진국들 유럽과 미국이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되느냐 이런 부분들 봐야 되는데 뭐 어떻게 어찌 되든지 국내에서 완성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중국에 대한 비중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가 이제는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당분간 관심 가지셔도 되고 그리고 LG생활건강을 그중에서도 골랐던 이유는 지금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굉장히 좀 덜한 종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생활건강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두 분이 공교롭게도 화장품주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LG는 일단 중국에서의 실적이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포인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